한국과 독일 양 정부는 독일의 통일과 통합에 관한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이어나가기 위해 올해로 벌써 11번째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북한은 이제라도 남북이 평화롭게 같이 번영하는 길이 무엇인지,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하고 북한 주민들의 보단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통일 대북 정책의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핵화 이전이라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족 역사, 종교 문화 등을 중심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